자,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번부터 120번까지인데요. 이제 학습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가장 그 절망 속에 있는 학습자가 누구냐라고 제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학생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인 게 뭐냐면 점수대가 아주 낮은 학생도요. 내가 지금 이 토익의 리딩을 공부를 하면서 어휘 공부를 해야 되고 문장의 구조를 왜 알아야 되고 어법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은 영어적 실력만 부족한 것이지 방법론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학생이에요. 그럼 언제든지 시동만 걸면 굉장히 쭉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그냥 뒤죽박죽으로 막 그냥 이것저것 막 뒤져보고 해서 막 들어본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제대로 정리된 게 별로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어느 정도 들어본 게 많이 있어도 더 문제예요. 예, 왜냐면 A를 설명하면 B하고 헷갈리고 막 이런 게 이제 생기니까. 그래서 사실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학습의 방향성, 방법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고 가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항상 구조문법 어휘라고 하는 세 가지의 목표 지향점들을 여러분께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세 가지를 위해서 여러분들 사전을 꼭 옆에 끼고 단어도 좀 외우고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우리 강의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습을 한다는 게 뭐죠? 가끔 학생들이 선생님 복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좀 유감스럽고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성인이고 어른인데 여태까지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학생의 교육의 전과정을 다 책임졌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해보게 되죠.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될까? 별게 없어요. 여러분들 리뷰라고 하는 것은 강의 중에 언급되었던 것 중에 모르는 부분을 적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 모르는 부분들을 외워야 될 건 외우고 이해해야 될 것은 이해하면서 진도를 나가는 것이 바로 리뷰예요. 그런 과정 안에서 자 강조되는 포인트들이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자꾸 많은 문항수를 해설 강의를 듣다 보면 이제 드디어 이 시험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내가 해결해 나가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결론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학습의 지향점들 정확하게 하시고 복습 꼼꼼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모두 어떻습니까? 그렇죠? 요거는 지금 형용사도 있고 그 다음에 neither 같은 경우에는 딱 보자마자 접속사부터 생각나죠. 자, 원래 few는 형용사만 되는 게 아니라 대명사로도 쓰이고요. little도 형용사와 대명사로 쓰지만 자, 이 아이는 조금이라고 하는 부사로도 쓰고요. both 마찬가지죠. 형용사, 그 다음에 대명사, 그 다음에 부사로 쓰는데 얘는 A and B에 합쳐져서 상관접속사로서 잘 쓰이죠. neither는 both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문장이 지금 완전하냐 완전치 않으냐부터 여러분들 따져보시는데요. of 이하를 딱 보니까 프린팅이 나오고 쉬핑이 나와요. 지금 엔드를 사이에 두고. 자, 그러면 이건 뭐죠, 여러분들? 일반 형용사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일반 형용사가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few printing and shipping services가 돼서 자, printing and shipping은 여기서 자, 무엇입니까? 자, 일종의 복합명사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에요. printing과 shipping services. 그러니까 printing 다음에 뭐가 생각된 거죠? 자, printing services and shipping services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사실은 이 few라고 하는 단어는 뒤쪽에 있는 services가 여기 생략됐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구조적으로 절대로 생략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반면에 little이라고 하는 아이는 지우셔도 괜찮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여기에 나오는 and가 뭐예요? 등위 접속사가 요물. 그죠? 등위 접속사가 요물이에요, 사실은. 중복되는 것들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자, neither는 A nor B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자, 그러면 few가 오게 되면 극소수의 자, 부정적 뉘앙스죠. 자, printing과 shipping services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자, both가 오게 되면
프린팅 서비스와 쉬핑 서비스 양쪽 모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자, 두 개를 놓고 자, 여러분들이 정답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해석이 동반돼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상관 접속사의 꼴을 정확하게 A, B를 갖추고 있기 and B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both도 답이 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few라고 하는 것은 자, 극소수의 복수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자, 뒤쪽에 services와 얼마든지 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이 되겠고요. 자, 그러시면 이제 정답 선택해 보겠습니다. 해석을 통해서 자, 이 회사에서 자, 고객들이 benefit. 자, benefit 동사로 쓰였네요. 자동사로 쓰였어요. 그것도 뭐로부터 바로 편리함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광고문 중에 일부인 것 같아요. 어떤 편리함입니까? 자, 극소수의 서비스의 편리함이에요? 안 돼. 알겠죠? 자, 그래서 A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양쪽 모두의 편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쇄 서비스도 해주고 그 다음에 선적 서비스도 해주는 거죠. 물건을 배송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럼 배송 서비스 양쪽 모두의 편리함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것이다가 문맥상 적절하기 때문에 자, 111번은 무작정 여러분들이 이거는 both A and B야 라고 하고 B번을 답으로 쓰시면 안 돼요. 이런 문장 안에서 얼마든지 A번이 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틀리고 나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자, 지금 잘 새겨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설을 들어보시고 포인트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문제도 자,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은 아주 만만했던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A번이 왜 도대체 few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형용사로 쓰인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복수명사가 뒤에 안 나왔는데 왜 A번은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요물 and의 자, 지금 기능이니까 주의 깊게 잘 살펴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12번입니다. 자, 12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자, 품사가 모두 같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여기 지금 동사가 지금 has been hired 딱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자, mediate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그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기본적으로 동사가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네요. 자, 그러면 동사 지우시면 A, B 지우고 가실게요. 자, 그러면 C 아니면 D 둘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자, 그런데 negotiating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자, merger가 됐습니까? 예. 자, 누구와 누구 사이에 협상을 하고 있어요? 자, 얘는 지금 이 ing가 여기 나온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mediate의 목적어는 merger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뒤쪽에 ing는 이렇게 수식을 하는 것이 되겠죠? 구조상으로 가능해요. 그럼 내용 성립이 되는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되든가요? 자, 바로 business solutions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고용됐어요. 자, mediate는 중재하다의 뜻이죠? medium이 중간이니까 뭘 중재하는 거예요? 합병을 중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합병이 어떻게 협상하고 있어요? 협상하고 있는 합병인가요? 자, 두 개의 자, retail moguls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뭐 뒤에 있는 단어들은 모른다고 칩시다. 자, retail은 이제 소매니까 소매업체 이렇게 합시다. 두 개의 소매업체들 사이에서 협상을 하고 있어요? merger가 그런 개념은 아니죠. 두 개의 회사들이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ing는 뭐뭐뭐를 하고 있는 단어여야 되잖아요. 자,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에는 복합명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합병협상이고요. 자, 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합병협상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이해되셨어요? 누구누구 사이에서 자, 협상을 하고 있는 합병이 아니고요. 자, 두 업체 사이에 합병 협상을 중재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고용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이해되셨죠? 역시 10번대를 벗어나니까. 자, 구조 문제, 어형 문제가 나오더라도 아주 단순하게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ing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고 ing가 명사로 수식할 때는 도대체 어떠한 관계가 둘 사이에 성립돼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자, D가 아니다 라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let it go, let it go. 오케이? 보낼 수 있어요, D를.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되는 것이죠. 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거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112번.
해설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석만 해보시면 되는데요. 해석도 거의 다 했고요. 마지막에 이 부분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모굴이라고 하는 것이 인도 지역에 원래 있었던 거대 왕국입니다. 인도 대륙 거의 전체를 전부 다 지배했었던 거대 왕국을 우리가 그 모굴이라고 하죠. 뭐 한 7세기에서 9세기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그게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 그대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모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 무슨 뜻이 생겼냐면 어떤 한 그 분야의 거물 혹은 실력자의 의미를 가지게 됐어요. 모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자, 여기서는 리테일 모굴즈라고 했으니까 자, 바로 소매업계의 그 두 개의 가장 큰 업체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갑자기 머릿속에 그 요즘에 올림픽 게임에서 한참이잖아요. 무슨 스키가 있죠? 모굴 스키가 있습니다. 모굴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또 자, 요런 그 거물 실력자의 뜻뿐만 아니라 무슨 뜻도 있는지 알아요? 자, 그 요렇게 블록 튀어나온 요런 부분 있죠? 요걸 모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굴 스키를 보면 이렇게 평지로 이렇게 쭉 구성된 게 아니라 막 중간에 막 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 타죠? 자, 그 모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작은 둔덕 따위에 자, 그런 개념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 요 문제 만만치 않았는데 자, 112번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가시면 자, 3번의 ABCD의 선택지가 모두 ED형으로 되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리는 동사 자리일까요? 예, 동사 자리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앞쪽에 지금 여기까지 because가 자, 주어 동사를 이끌고 있으므로 자, 이것은 부사절이라고 보여지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사구문이 이제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가 필요합니다. 자, ABCD는 모두가 다 동사이기 때문에 따질 이유는 없는 거고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알잖아요. 명사로 이제 주로 자, 사용이 되는 그런 단어이긴 한데 무엇무엇의 프로그램을 짜다 이런 뜻일 것이고 자, define은 정의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명확하게 하다의 뜻이고 classify는 분류하다의 뜻일 것이고요. postpone은 연기시키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중에서 어떤 어휘가 적절할까를 따져보시면 되는 문제니까 해보시면 되죠. 이유가 있습니다. flood waters라고 하면 홍수의 물이 되겠는데요. 자, 확 다 그 쓸어 내려갔어요. 자, 도로 대부분을요. 자, 오, 그렇습니다. to their house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집까지, 자, 도로, 그들의 집까지 오는 그런 길이 있는데, 자, 그런 주택까지 이르게 되는 도로의 대부분을 싹 씻어 내려갔습니다. 자, making it hard to travel. 이렇게 돼 있죠? 죄송합니다. 자, it는 가짜 목적어예요. 자, 그리고 요게 진짜 목적어입니다. 자, 그래서 to 부정사나 대절이 진짜 목적어가 될 때는 예, 또 마찬가지로 진주어 가주어처럼 it을 세우고 가짜를 뒤로 보내죠. 그러니까 뭐가 어려워요? 이동하기가 어렵게 만들면서 집까지 들어오는 도로의 대부분을 싹 지금 씻어 내려갔기 때문에 바로 세라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그녀의 birthday celebration을 어떻게 했어요? 바로 뒤로 밀었겠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정답은 D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홍수가 크게 나서 자, 그 생일 축하를 자, 뒤로 미루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114번입니다. 114번의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모두 같지는 않은데요. 정답부터 그럼 먼저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e가 나오고 그 다음에 fits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5형식 동사가 특별하게 아닌 이상 정답은 뭘까요? 부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5형식 동사 혹은 뭐 4형식 동사면 somebody가 나왔을 경우 여기 something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겠지만 자, mainstream이 뭐죠? 영어의 동사에서 타동사 중에서 당연히 그건 3형식이고요. 여러분들 fit라고 하는 단어가 5형식으로 쓰일 수 있으면 5형식 동사들은 기껏 해봐야 토익에 나오는 것들이 한 50여 개 안팎이에요, 여러분들. 50개가 또 많다라고 부담스러워할 학생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영어 동사 전체가 2만 개가 넘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50개 정도 오형식으로 자주 쓰이는 동사 그거 눈에 익혀서 이거 오형식으로 쓸 수 있어 없어 판별하는 것이 그다지도 어렵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강의자가 강의하면서 오형식으로 쓰일 수 있는 동사입니다. 라고 하는 언급을 하는 동사들은 반드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의 머릿속 한쪽이 클리어해지고 깨끗해집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그러면 이제 부사가 이제 되는 것이고 그럼 의심이 나시면 검증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자, 그녀가 fit 하는 것이죠. fit이라고 하는 것은 꼭 들어맞다의 뜻도 있고 뭐뭇을 끼워 넣다의 뜻도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디에? job requirement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런 요구하는 부분에 그녀가 꼭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들어맞는데 어떻게 들어맞는지를 수식하는 부사가 들어가는 자리가 맞다는 거죠. 끝. 됐나요? 다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perfect를 우리가 동사라고 잘 생각을 잘 안 하게 되죠. 그런데 ed가 붙어있는 걸로 봐서 이거 동사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동사로서는 뭐 당연히 완벽하게 뭔가를 만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명사로서 perfectio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고요. 완벽함, 완성, 마무리 뭐 이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자, 그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 자 해설은 마무리를 짓고요. 해석하겠습니다. 해석도 이제 앞쪽은 다 했으니까 그녀가 완벽하게 자 직업의 요구사항들에 꼭 들어맞음에도 불구하고 잡을 얻지를 못했어요. 이유는요? 바로 because funding 되겠습니다. 자, fell through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funding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의 그 충원이 되겠죠. 자금 조달이 되겠습니다. 자금 조달 됐습니다. 그 포지션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떻게 됐죠? 바로 결렬되고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114번의 정답은 자, 여러분들 C번으로 선택하시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으로 가시면요. 15번의 ABC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명사인데 뜻이 다르죠. 물론 C번의 포인트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만 여기는 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동사는 제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majority는 다수. 자, complaint는 불평사항. 민사소송도 complaint라고 해요. 포인트는 뜻이 워낙에 많죠.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꼭지점이라고 하는 뜻부터 시작해서 요점. 자, 또 운동 경기할 때 포인트는 득점. 농구할 때, 그죠? 예. 자, 등등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의, 대표적 다의어고요. summary는 잘 아시겠지만 요약본. 이걸 우리가 summary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사의 어휘 문제가 분명하니까 해석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서 딱 걸려요. telling up. 요 단어가 좀 수월치 않은다는데 요거 되게 좋은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원시시대 때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기 전에는 인간이 이제 뇌가 조금씩 조금씩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사람은 이제 이 두 손을 쓰게 되니까 짐승처럼 네 발로 걷는 게 아니라 그죠? 손을 쓰게 되니까 잉여라는 게 생기잖아요. 여유라는 게 생기게 되면 이것저것 자꾸 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두뇌도 발달하게 되고 뇌용량도 점점 커지고 이러면서 진화가 되어서 사실은 지금의 인간이 된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예전에 그 원시인들이 바늘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인류는 살아남았을까요?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 바늘 하나가 바로 가죽들을 갖다가 이렇게 꼬매가지고 옷을 지어서 입을 수 있게끔 만들어줬기 때문에 생존 확률이 높아졌던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인류의 진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렸냐면 숫자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되기 전에도 뭔가를 좀 이렇게 세고 싶은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썼던 게 바로 텔리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도 예전에 그 반에서 투표 같은 걸 해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발을 정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한 표, 두 표, 세 표, 네 표, 다섯 표 이렇게 표시했죠. 똑같습니다. 원어민들도 바로 텔리라고 하는 걸 썼어요. 이게 텔리가 지금 명사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 나무에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묶어서. 그래서 하나의 텔리가 이제 뭐 다섯 개를 의미하는 뭐 이런 그 개념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telling up이라고 하면 자 이것이 동사화되었고
업은 부사로 붙었어요. 업이 부사면 뭐라 그랬죠, 제가? 완전히. 자, 그래가지고 telling up 합니다. 뭐를요?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Results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고객 만족 그 설문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요? 취합하는 거죠. 합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tally라고 하는 단어를 동사로 쓰면 취합하다, 확산하다의 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취합, 확산, 확산을 한 이후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었죠? 아, that 이하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었다고요. 자, 결론 내보세요. 자, 그들입니다. 어떻게 되죠? 자, would like는 want니까 얘가 목적어, 얘 목적 보호네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store hours. Store hours는 영업시간이 되겠습니다. 영업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늘리기를, 그죠? 네, 늘리기를 그들이 원한다는 사실을 결론을 내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 뭡니까? 그들의 불평이에요? 뭐예요? 자, 대부분의 자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A majority of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쓰죠? 자, 굉장히 많이 써서 다수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 중 다수가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영업시간을 좀 연장했으면 한다라고 하는 점을 결론 내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115번 문제는 텔리라고 하는 재미난 개념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분위기 바꾸고요. 자, 후반부에서 116번부터 다시 다뤄드릴게요. 자, 16번부터 다시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실게요. A, B, C, D가 모두가 다 부사일 수 있나요? 자, 조심하세요. Most는 형용사이거나 아니면 대명사입니다. 물론 Most가 마치 무엇과 같이 EST가 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최상급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때는 그때는 접두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품사로 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긴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주셨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will be done 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of부터 시작해서 work까지를 괄호로 묶으면 여긴 주어 자리예요, 여러분들. already 부사입니다, 이미. usually 부사입니다. almost 거의 부사입니다. 주셨어요. 여러분들, almost와 most의 차이를 자, 혼돈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almost는 거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엇의 대부분이라는 명사가 아니라고요. 거의 뭐 모든 사람들, 그죠? 거의 한 20명 정도. 대략적인이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완벽하게 간 건 아니고, 얘기하고자 하는 수치에 근접했다라고 하는 개념의 부사란 말이에요. 저게 지금. 저걸 대부분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D번입니다. 주셨네요. 자, 덕트라고 하는 거 알죠, 여러분들? 자, 그 환풍구, 그 덕트라고 하죠. 그래서 그 환풍구 작업의 대부분이 수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학교에서 자, 언제 하죠?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그런 거예요. 자, so as to는 앞쪽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얘도 부사라고 했죠? 뭐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바로 중단 방해하는 겁니다. 학생들의 학습을 중단 방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네요. 자, 116번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또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17번은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동사로 구성되어 있고 뜻이 같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 문제로 보시면 되는데요. Organize는 여러분들 별표를 많이 드릴 수밖에 없죠. 워낙에 토익에서 많이 다루니까. 자, 저것은 뭐 조직하다, 정리하다, 체계화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announce도 뭐 워낙에 많이 쓰는 그런 단어인데요. 자, 발표하다의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reflect라고 하는 단어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동시에 쓰이는데 주로 타동사로 많이 쓰고요. 이때는 뭔가를 반사하다, 반영하다의 그런 뜻이죠. 그런데 자동사로 쓰게 되면 무슨 뜻이에요? 곰곰이 생각해보다. 그래서 reflect on의 형식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자동사예요. 뭐뭇에 대해서 곰곰이 자, 생각해보다. The man is reflecting on his happy memories. 이렇게 얘기하면 행복했던 그런 기억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reflect라고 하는 단어는 자동사로서의 의미까지 토익에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suppose는 여러분도 뭐랑 똑같아요? 이건 think의 뜻이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가정하다 뭐 이렇게 돼 있던데 뭐뭐라고 가정해보자 라고 하는 얘기는 뭐뭐라고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think랑 똑같은 뜻인데 다만 이제 suppose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와는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be supposed to의 관용 표현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때 be supposed to는요. 자, 여러분들 뭐뭐 하기로 예정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혹은 should의 뜻으로도 잘 쓰이죠. 그러니까 be supposed to의 수거를 보시면 1번은 예정돼 있다. 2번에는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하는 should의 의미도 강하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물론 수거로 안 쓰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to 이하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be supposed는 항상 수거는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뜻만 간단하게 얘기했던 자 단어들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쓰임새라든가 파생되는 출제 포인트를 드렸던 단어들이 더 조심스러워지겠죠, 이제? 그러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진주어 가주구문입니다. that 이하가 예상이 되는데요. that 이하의 내용은 뭐예요?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마빈 앤더슨이라고 하는 거버너가, 거버너는 뭐 미국에는 주지사고 캐나다 같은 경우 총통이라고 합니다. 자,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의 retirement를 어떻게 한다? 자, 이곳에서 내일 아침에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발표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 사람의 은퇴를 조직하거나 반사 반영하거나 자, 그 은퇴를 갖다가 생각할 것이다. 안 됩니다. 알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은퇴를 발표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프레스 컨퍼런스는 기자회견이 되겠고 tomorrow morning은 뭐 안 해드려도 괜찮겠죠. 그게 전체적으로 이 전체 내용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장이네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정답은 여러분들 B번으로 잘 선택을 하셨습니다. 118번으로 가시고요. 118번은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같지 않는데 outline은 개요라고 하는 뜻도 있고 뭐뭐를 대략적으로 설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죠. 동사, 명사, 동일형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는 뭐가 나오는 게 맞아요? Your failure. 자, 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 will prohibit 이렇게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쪽에 나오는 이 자리에 지금 동사가 또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자, 뒤에 보니까 pass 다음에 목적어가 test가 나와 있고 자, 그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뭐와 관련된 테스트인지를 자세히 수식하는 자, 지금 형용사의 구가 성립이 돼 있는 거예요, 전치사구로서. 그럼 일단 자, 명사가 또 나올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명사나 동사가 안 된다고 하면 A, B는 완전히 다 지우셔야 됩니다. 그럼 명사 자리가 아니라고 하면 얘도 동명사는 아니고 뭐란 얘기예요? 분사로 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얘도 동사는 안 되고 PP로 온다는 얘기잖아요. 얘기 끝내십시다. Outline이 뭐뭐를 계략적으로 설명하다의 뜻이라고 한다면 ING가 나오게 되면 뒤에 목적어가 따라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구조상으로. 맞죠? 자, 그러므로 C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무엇입니까? 아, 당연히 D번입니다.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맞죠? 그래서, 자, 그 룰들이 어떤 룰이에요? 자, 계략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룰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바로 The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Handbook 되겠어요. 그러니까 핸드북 안에, 자, 핸드북 안에 설명되어진 룰. 자, 그것과 관련된 테스트를 통과하는데 실패하는 것. 자, 그거 실패하는 것이 어때요? 바로 prohibit. 아까 했죠? 금지시킵니다. 당신을, 자, 뭐 하지 못하도록, 바로, 자, 면허증을 따지 못하도록, 자, 금지시킬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해석에 여러분들 크게 어려움 없으시죠? 자, 그래서 문장이 길어졌다. 그래서 절대로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어디서 끊고 자를 것인가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럼 추가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께 자,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Department of Motor Vehicles라고 하는 거는 부서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Department는 정부 조직 중에서도 무슨 무슨 부를 우리가 자, Department라고 하죠. 자,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이라고 하면 자, 그것은 운송, 교통부 정도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자,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 정도를 말하겠죠. 그 부서에서 나온 핸드북을 말합니다. 두 번째, from이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ing가 나오게 되면요. 자, 여러분들, 금지의 해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prohibit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을 뭐뭐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다 라고 해요. from ing는 다시 한번 금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prevent somebody 똑같죠. from ing. 자, 이 사람을 뭐뭐 하지 못하도록 막다.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똑같은 거고. discourage가 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을 뭐뭐 하지 못하도록 낙담시키다. 이렇게 쓰죠. 자, keep somebody from ing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누구를 뭐뭐 하지 못하도록 유지시키다. stop somebody from ing도 비슷해요. 자, 누구누구를 뭐뭐 하지 못하도록 stop 시키다의 그런 뜻이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prohibit도 마찬가지로 자, 전치사 from과 이렇게 결합 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prohibit의 뜻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prohibit somebody from ing라고 하는 틀 전체를 알아두시면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활용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시면 118번 마무리 지을게요. 119번은 ABCD가 모두 명사입니다. reputation은 잘 아시죠? 평판, 명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캡션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한참 유행했었는데 여러분들 세대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모르겠어요. TV에서 이제 영어가 나오게 되면 그 영어를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되죠? 밑에다가 자막으로 이렇게 쫙 띄워주는 기능을 캡션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그 한동안 유행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캡션이 무슨 뜻이냐면 사파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부속 설명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파가 위에 있고, 이거는 뭐뭐뭐 어떠어떠한 얘기다 라고 하는 자, 그런 설명이에요. 사파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위에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자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적 자막을 우리가 캡션이라고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자, 그런 개념도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진짜 영화 볼 때 자막은 subtitle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캡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어떤 그림에 대한 추가, 보충 설명의 개념으로서 캡션이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많이 쓴다는 사실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confirmation은 확인, 확정의 뜻이고요. recognition은 인식, 인정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해보고 답 찾으면 되죠, 뭐. 좀 길다고 당황스러우십니까?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들.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자, boast는 자랑하다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최저가를 자랑할 수는 없지만 뭐가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어떻습니까? popular choice입니다. 최저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자,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선택물인데요. 뭐 중에서? 누구 사이에서? 바로 고객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은 그런 선택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 바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자, 뛰어난 커스터머 서비스에 대한 평판 덕분에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이해되셨죠? 자, 평판은 뭐뭐에 대한 평판이라고 했을 때 연결되는 전치사 for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for 이하에 대한 좋은 평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0번입니다. 자, 120번의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서로 같질 않네요. 자, 보시면 gratify. 요거는 누구누구를 기쁘게 하다의 감정 유발 동사예요. 자, 요 단어는 토익에서 여태까지 거의 어법 문제로 다루어 본 적은 없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들이 답이 나오겠죠? 감정 유발 동사라고 하면 이제 생각나는 거 있죠? ED가 어떤 감정을 유발당해서 느끼는 것이고 어떤 ING는 어떤 감정을 유발시켜서 자, 그 감정을 느껴지게 만드는 자, 그런 something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래서 somebody와 함께 쓰이고 얘는 something과 함께 쓰인다.
둘 다 동사로부터 나왔지만 자 이제는 감정의 유발 동사는 대개 ing와 ed 모두가 동사 구조를 갖추지 않고 그냥 형용사처럼 단독으로 굉장히 잘 쓰이기 때문에 감정 유발 동사의 일부로서 형용사라고 하는 사실도 익혀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D번 같은 경우에는 부사네요. 그죠? 이것은 만족해서 기뻐하며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오 여기는 보니까 were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더가 나와 있으니까 명사가 나왔으면 좋겠죠. 근데 선택지 중에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일단 동사는 안 되니까 동사부터 지워볼까요? 자 그 다음에 부사도 안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더 다음에 형용사는 나올 수 있어요? 예,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더 플러스 형용사는 최상급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런 예외적 상황에 걸렸어요, 지금. 그러면 최상급이라고 봐도 ED냐 ING냐에 대한 결정을 해야겠죠? 자, 그걸 하려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감정 유발 동사로서 please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풀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잘 됐죠? 이게 실제로 요 단어가 감정 유발 동사의 형용사로서 한 번에 시험에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온다는데 제가 이렇게 문제 제작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 감정 유발 동사로서 토익에 실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안 쓰는 단어다와는 별개의 문제로 토익에서 다룬 적이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도 알아두세요. 이론을 알고 있어도 사실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면 얘가 감정 동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방울을 달죠. 맞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예, 그런 단어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갑시다. At the ceremony. 이거는 무슨 식 행사 되겠죠, 행사. 행사에서, 어떤 행사예요? 바로 여기까지 괄호로 묶으시면 되겠네요. 자, 50 years of volunteer service to the grateful almshousing service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인정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뭘 인정하는 겁니까? 50년간의 자, 자원봉사가 되겠습니다. 이 조직에 대한. 됐죠? 자원봉사를 기념하고 인정하는 그런 식장에서 마르티니라고 하는 사람이 뭘 발표했어요? 그 사람의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 사람의 경험이 바로 뭐, 누구와의 경험입니까? 바로 그 조직과의 자, 경험. 됐어요? 그 함께 했던 그런 경험을 갖다가 자 발표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 여기 빙고 announced 다음에 자 얘가 목적어인 줄 알았더니 뒤에 동사가 또 나오죠. 그럼 얘 주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그 조직과 함께 했던 경험이라고 하는 얘는 주어고 여기는 뭐가 생각된 거예요? 이렇게 후다닥 주소 담으셔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that 이하의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자, 그의 경험이 어떻다? 자, 바로 경험은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입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경험이 굉장히 기뻤다 그런 얘기죠? 가장 기뻤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의 인생 중 됐습니까? 자, 가장 기뻤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gratify를 시켰겠어요? experience라고 하는 게 gratify 되어서 기뻐했겠어요? gratify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끔 만들었겠죠, 경험이.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 사물명사를 설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최상급이 오는 건 당연히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이 C번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1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틀리셨을 수 있기는 한데요. 저는 저런 문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의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말이죠. 성공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기보다는 사실은 실패로부터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요. 맨날 아는 단어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저 문제를 맞췄으면 뭔가를 새롭게 여러분들이 얻었을까요? 아니요.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을 또 하나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120번까지의 2강까지 강의는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세 번째 강의를 통해서 찾아뵙고요. 자, 지금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